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경제사회TV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진행을 맡고 있는 김소양 노정태입니다. 오늘은 저희 둘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오늘 조금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예, 연말을 맞아서 연말 특집으로 굿바이 2023 핫이슈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저희뿐만 아니라 유명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사회TV 권남훈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우리 경제사회연구원의 권남훈 원장님과 그리고 민세진 경제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벌써 인사를 드리셨는데 자주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주하시지만 오늘은 저희 여기 코너에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예, 저희 뭐 또 굉장히 어색한데요. 보통 이렇게 그 진행을 하다가 오늘 이제 게스트로 처음 나와봤는데 예, 권남훈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민세진입니다. 저는 사실 이 코너 앞으로 우리 연구원의 간판 예, 채널이 될 거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기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굿바이 2023 핫이슈인데요. 아무튼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갔는데 다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을까요? 아, 정신없었습니다. 정신없었어요? 예. 이번에 뭐 책도 나오시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뭐 이것저것 해서 굉장히 만족한 한 해셨어요. 만족이라기보다는 어쨌건 그냥 열심히 살았다. 살긴 열심히 살았다. 나 잘했다. 왜요? 최소한 노정수 작가 인지도 측면에서 엄청 올라간 한 해가 됐습니다. 감히.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뭐 2000년 이후로 항상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23년째 정신이 없고요. 근데 올해는 특별히 더 정신이 없었는데 아 이제 좀 너무 최적 수준을 넘어간 것 같아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름 보람도 있었고 나름 좀 아쉬움도 있었고 아 예 그렇네요. 네. 아 저는 진짜 TMI인데 올해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50이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50이요? 네 그러다가 49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러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친구들끼리 그래서 너는 몇 월이냐 내년에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눈 감고 떠보니까 한 해가 다가온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되게 숫자로 저한테는 49와 50의 그 기로에서 그렇게 기억될 한 해일 것 같아요. 네. 23년 저도 굉장히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정신이 안 없었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데 경사연에 와가지고 저도 미래센터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특히 유튜브 방송 데뷔하게 된 한 해라가지고 뜻깊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사다난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분야별로 핫이슈 하나씩 한번 꼽아보려고 해요. 굉장히 핫이슈 이렇게 하나씩 뽑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꼽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임팩트가 크고 작고도 중요하지만 이게 딱 어떤 사건으로서 딱 와닿는 뭐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 뭐, 예를 들면은, 최근 이제 저출산 고령화 얘기가 한창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거를 올해의 이슈다라고 하긴 그렇고, 올해의 어떤 사건들 같은 걸 좀 많이 떠올려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결국에는 저희가 알아서 선정했다. 얘기하셨어요. 네, 저희가 알아서 선정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는 이슈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두 분의 경제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경제 이슈를 먼저 한번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경제 이슈 뭘까요? 저는 공매도 금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네. 사실 경제 분야에서 사실 올해 저는 가장 신경 썼던 게 금리는 했거든요. 대출도 많이 받았을 뿐더러. 근데 공매도 금지가 그 대출 이자 상승 이런 것보다 좀 더 와닿는 이슈였던 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출 이자가 높아진 거는 환율 때문이고 환율이 높아진 거는 미국에서 그걸 높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높였기 때문이고 등등인데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대한 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이해는 하고 있어야죠. 근데 이제 우리 올해를 돌이켜보고 올해를 어떤 사건적 차원에서 아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할 때는 그것도 그렇지만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 하나를 딱 집어서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 공매도 금지가 특히 임팩트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도 전격적이었고 너무도 예상 밖이었고
예, 특히 이제 전문가의 의견과 그것을 시행한 정치권의 견해가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에 얘기해 볼 거리가 많아서 이제 들고 와봤습니다. 여기 공감하시나요? 뭐 충격이었던 거는 뭐 사실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또 뭐 올해 이슈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을 때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은데 왜 공매도 금지일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만큼 좀 충격을 준 이슈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매도 금지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우리가 어느 선진국 중에서 이런 제도가 없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그 MSCI라고 그래서 이게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지 못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안 돼서가 또 아니고 공매도가 있는데 그거를 아주 전면적으로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약간 제한을 두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뭐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금지를 하고 시작하자.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굉장히 역행하는 그런 거라서 뭐 전문가라면 전문가로서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 급하게 나온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논의 자체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어떤 뭐 수요가 있다고 해서 요구가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를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해달라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디테일에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 이럴 때는 공매도를 금지를 하고 뭐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6개월 동안 금지를 하니까 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뭐 좀 놀랐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갑작스러운 것도 갑작스러운 건데 결국 이게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제한을 원했던 분들을 위한 거냐라고 하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러면 학자들이 공매도 금지를 반대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피해를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결국은 중간중간에 계속 정보가 추가가 되면서 맞는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전격 금지 조치에서도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막 폭등하는 듯 보이다가 또 확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도를 드러냄으로써 시장의 긍정적인가? 라고 봤을 때 사실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해왔던 건데 너무나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비록 6개월이라는 한적인 한시조치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정작 또 우려하는 건 언제든지 한국 정부는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정부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줬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죠. 그래도 진짜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정치 이슈를 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 정치 이슈, 핫 이슈 뭘 꼽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구속 실패가 올해 한 해 한국 정치를 어떤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자. 여당도 혼란스럽고 뭐 이렇게 다 혼란스럽지 않냐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심지어 제3당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 진영마저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합집산이 막 벌어지고 있고 하니까 그냥 한국 정치 전반의 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그럼 저희가 꼽은 이슈를 딱히 네이밍을 하자면 한국 정치 대혼돈 시대.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대혼돈 시대. 정치를 평소에서 예를 들어 정치 전문가는 아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언제는 안 혼란했나 근데 이제 사건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구속 실패가 사건으로서는 되게 의미가 있었겠다 싶기는 해요. 그게 이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과 관련해서 그 함의하는 바가 되게 크기는 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그 사법과 정치의 관련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아니 왜 송영길 전 대표는 단지 전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범죄 소명은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데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한다면 위증교사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얘기가 나온 이재명 대표야말로 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잖아요. 위증이라는 게 증거를 인멸하는 거니까 증언을 바꾸게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사법과 정치의 관계성 뭐 이런 문제에서도
이재명 대표 구속 실패 건은 굉장히 크긴 했다. 근데 동시에 네. 이재명 구속에 매달리고 있는 여당과 그렇죠. 네, 용산의 현재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사실 정치와 법이라는 게 두 개의 다른 영역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법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돼 있고 네. 그거를 어떻게 좀 탈피하지를 못하고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 법 법관이 사실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예. 자꾸 정치 내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법관으로 하여금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데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예. 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치 제도 전반이 하여튼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이런 거에서 이제 뭔가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 맞춰서 더 빠르게 네. 이런 건 또 글로벌 트렌드 맞아요. 더 빠르게 내리막길로 이렇게 쫙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근데 저는 이 대혼돈이라는 게 언제는 혼돈 아니었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늘 혼돈이었지만 올해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 각자의 역할을 완전히 망각한 채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오로지 이제 저 용산을 쳐다보고 있느라고 여당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당 지도부도 뭔가 당의 지도부로서 역할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당대표가 계속 바뀌고 있고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야당은 사실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당대표 방탄에만 매달려서 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냐 이런 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양당의 그 정당 정치 실패 이런 걸 너무 단적으로 보여준 한 해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양당의 기대가 없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게 최근 들어 더 심해지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혼돈. 곤란스럽네요. 예. 예. 당황스러운데 예. 결국은 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예. 어떤 우리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당도 좋고 각 당에서의 뭐 그 내부적인 개혁도 좋고 좋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이 새로운 세력이 좀 나타나서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일으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하고 이러면서 좀 정치가 좀 정치다워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분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 분야는 어떤 이슈를 꼽으셨을까요? 저는 올해 가장 어떤 특징적이었던 게 그 흉기 난동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던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국이 딴 건 몰라도 치안은 안전하지 이런 종류의 어떤 그런 사회적 신뢰? 일종의 환상? 그게 환상이라고 이제 보여져버린 거잖아요. 총기가 허용이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처럼 막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횡액을 당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보여지고 또 그거를 온라인에서 어떤 일부 사람들이 막 예고글을 올리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그 프로세스들을 보고 있자니까 아 이게 정말 사회의 어떤 기능이 심각하게 퇴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래서 예. 뭔가 약간의 소란이 있으면 혹시 또 흉기 난동 이러면서 예. 막 큰 소란으로 번지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트라우마인 것 같은데 예. 그 23년에 있었던 이런 사건 사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제 뭐 사회과학자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 사회가 좀 불안정해진 게 맞는가라는 이제 좀 궁금증은 좀 들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비슷한 사건들이 미디어에 계속 보도가 되는데 그게 정말 새로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던 것들이 확 조명이 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난 건가라는 게 조금 그 미디어의 역할? 하여튼 그런 게 좀 지난번에 이제 경복궁에 뭐 낙서하는 그 바로 다음 날에 또 낙서한 사람 또 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측면 이런 게 조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불안해진 측면도 이제 과 그렇지만 굉장히 다층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미디어 역할 같은 것도 좀 생각해봤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약간 좀 이 단순하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 단일 민족의 그 좀 막 복작복작 모여서 살면서 어느 정도 안전한 사회를 이뤄놨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변화, 저출산 고령화 하면서 여기저기 막 빈 건물들도 생기고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또 우범지대가 더 막 생기고, 그리고 또 뭐 이민 같은 것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슈가 하다 보니까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미디어의 재생산을 통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범죄 같은 것도 네.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막 고민도 많고. 이제 시작인가요? 네, 뭐 앞으로, 아, 이런 일이 막 벌어져서 충격받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맞아요. 이게 이제 치안이라고 하는 게 되게 정말 기본적인 기능이잖아요. 예.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물리력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물리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칫 이게 젠더 갈등으로 비화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딸만 둘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또 어쨌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 자체도 사실 개인적인 긴장감을 굉장히 높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쓰면서 이제 진짜 그 사회 전반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뭐 이제 그 경찰 권력과 막 검찰 권력과 막 이런 정치적인 논란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경찰의 역할 뭐 그런 유효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수준이 달성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닌 거잖아요. 그치. 그거는 문제죠. 사실.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그래서 막 고령화가 돼서 경찰도 현장에서 이렇게 뛸 인력이 없다 막 이러니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그 해결을 해야죠 사실. 그럼 이제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려고요.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서 국제 이슈 어떤 이슈가 핫 이슈가 있었을까요? 국제 이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뭐 굉장히 다층적인 그 이슈들이 많았는데 네. 그냥 충격적인 뭐 걸로만 치면 그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이 분쟁이라고 해야 할지 전쟁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그때 이제 처음에 막 그런 그 네. 습격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가운데에서 맞아요.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두 번째 또 충격받은 거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되게 이렇게 국제적인 그 여파가 경제적으로나 뭐 아니면은 그런 여파가 생각만큼 또 크지 않고 또 분쟁으로 또 흘러가고 그래서 이 여러모로 좀 충격받은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저는 뭐 이거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올해 중반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결과를 봤을 때 사실 충격받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네네.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쵸. 이미 드러난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보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네, 네, 네. 네. 영향을 미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꼽으라면 1번으로 꼽으라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꼽았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강을 건너온 불은 아닌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강을 건너온 불은 아닌데 굉장히 참고가 되는 강 건너 불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대칭 전력의 활용,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어떤 군사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속수무책이다. 이스라엘 같이 대비가 잘 돼 있는 걸로 유명한 나라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아이언돔이 뭐 필요 없었다 그렇죠. 이런 거. 예, 그리고 그렇죠. 한국 미국 동맹만큼이나 이스라엘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고 되게 케어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이 정도의 일이 터졌을 때도 미국이 다 도와주고 해줄 수 없는 거고 스스로 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그런 정통 안보 보수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국제적인 경제 변수들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거에 반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이 대만은 안전한가? 예. 한국은 안전한가? 맞습니다. 그럼 동시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누구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나? 그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면에서 사실 굉장히 상징적이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게 된 게 그럼 9.19 남북 군사 합의 이건 제대로 된 거였어? 이런 이제 막 질문을 하게 됐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이 합의를 3,600회, 500회 정도 어기고 네. 이제 도발을 해 왔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완전히 안보 불감증으로 그런 걸 잊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우리 지금 제대로 안보 태세 되어 있는 거야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은 국제사회는 참 냉정하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에 이런 분쟁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되게 근접하면서 서로 평화협정을 맺을 것 같다라는 거기서부터 촉발이 네. 돼서 이게 막 하마스가 아 그 꼴은 못 보지 그러면서 네. 막 이런 걸 기획을 하고 이러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고서 이 분쟁이 막상 일어나서 이게 크게 퍼지지 않았던 이유도 결국은 중동이나 그 지방 국가들이 자기 주판을 탁 튕겨서 아 여기 섣불리 개입하면 우리만 손해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냉정하구나.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 이슈를 좀 짚어보려고 저희가 이제 다섯 가지 분야인데 마지막 분야는 문화 분야입니다. 문화 분야 핫 이슈 뭘까요? 생각해보면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젠버리 파행을 저는 꼽았었는데 근데 젠버리 파행과 함께 드러난 어떤 우리의 그 자의식 내지는 뭐 자부심? 국보? 우선 그럼 두 분께 먼저 보고 싶어요. 젠버리 파행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니 사실 그 젠버리 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커지기 전에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곧 젠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무지하게 막 더운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거기 막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 저기서 젠버리가 가네? 그랬는데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부터 문제가 이렇게 팍팍 터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돌아가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 거기서 젠버리를 한다는 게 그 시기에 그 시점에서 좀 아 이건 될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데 근데 의문이 제기가 되지 않고 거기까지 흘러갔다는 점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딱 수습 단계로 막 넘어가면서 너무나 한국적으로 수습이 되고 있었다는 점 뭐 K-POP 드림이고 기업 공헌해 그래서 여러모로 하여튼 야 참 2023년도 뭐 옛날이나 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문화 카테고리로 넣으셔가지고 사실 그 새만큼에서 하게 되어서 사실 더 정치적인 그다음에 또 이제 행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많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웠던 건 그래서 야당의 그런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지역에서 행정부가 그래도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예상할 수 있는 바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주의와 노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고 나서 진짜 새만금도 얼마나 탈탈 털렸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 못했을 리가 없는데 왜 정말 문제가 벌어졌느냐. 부산 엑스포도 연결되는 얘기인 그쵸. 거잖아요. 몰랐을까 이런 물론 이제 정말 몰랐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이런 저런 것이 하여튼 특히 문화에 넣으셨다는 게 저는 사실 왜 문화예요? 얘기하다 마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지금 어쨌건 이제 대외적으로 성공한 가수가 됐건 성공한 뭐 연예인이 됐건 아니면 성공한 영화 뭐 축구 선수가 됐건 문화 상품이 됐건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등장하면 종종이 아니라 꽤 빈번하게 우리 눈에 보이면서 우리 스스로는 아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게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충실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냐 왜 우리가 지금 요새 막 지금요 한국의 절정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걱정이 되면은 가령 어디에서건 잼버리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설정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해도 착착착 돌아가는 그런 나라라면
그런 나라라면 어떤 문화 행사를 해도 잘 돌아가는 나라일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실패할 것 같으니까 기업 동원하고 마지막에 케이팝 콘서트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만병통치약 케이팝 뭐 이런 식의 약간 일종의 그 문화의 우상 같은 거를 약간 과도하게. 예, 뭐 그걸 두 글자랑 국뽕이죠. 두 글자랑 국뽕인데 문화의 우상 같은 거에 지금 휩쓸려 있는 게 아닌가. 엑스포도 준비가 지난 정권에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잘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준비가 안 되었던 건 사실인데 그것도 막판에 홍보 영상 보면은 대충 케이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사건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소프트 파워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라는 거는 겨우 그 정도였다. 그리고 겨우 그 정도라는 게 비하의 뜻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너무 믿고 과신하면 얼마나 큰 오류와 착각에 빠질 수 있는가를 좀 스스로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차원, 이런저런 네. 차원들 놓고 볼 때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엑스포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이제 주무부처를 산업부로 잡아가지고 산업부 장관이 교체가 됐잖아요. 엑스포 유치 실패를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굳이 넣기는 힘드니까 그렇다면 이제 잼버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케이팝은 되게 자랑스럽긴 한데 예. 사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정말 글로벌 시각에서 케이팝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우리 지금 K컬처의 예. 영향력이라는 거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 잼버리도 케이팝으로 엑스포도 케이팝으로 예. 모든 거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과신하고 있었던 게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옛날 리키 마틴이라든가 뭐 이렇게 몇몇 라틴계 가수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죠. 라틴어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막 휩쓸고 막 그러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물론 뭐 좋은 영향을 줬겠지만 그 나라들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그렇죠. 그 나라를 위기에서 그 나라와 그 문화권을 어떤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문화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 대중문화, 소비할 수 있는 문화는 작은 부분이고 그거는 사실은 일종의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체리 온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크가 있을 때 거기 위에 올라가는 체리 같은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집착하는 엉뚱한 모습을 가져왔던 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줬던 게 이번 2023년에 또 여러 가지 잼버리 파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과신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적 시스템이 이게 탄탄하지가 못할까? 중앙 정부도 그런데 지방 정부도 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아, 또 엄청나구나. 근데 지방 정부를 그러면 좀 끌어주고 견인해주고 미리 준비해주고 그런 건 왜 안 됐을까라는 실망감이 들면서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 또 2023년에 재현되는지 근본적으로 뭔가 공적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본질을 어느 순간 이제 좀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분명히 그러니까 또 뭐 잼버리 대회를 왜 개최를 하려고 그랬느냐 네. 잼버리 아까 이제 케이팝은 왜 하느냐 케이팝을 해서 우리가 뭐 세계 1등이다 자랑하려고 케이팝을 하는 거 그걸로 뭐 돈 벌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아, 물론 돈은 벌죠 근데 그거를 뭐 좋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잼버리도 잼버리 대회를 잘 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이게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뭐 꼭 거기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아 뭐 또 뭐 행사 하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그 행사 그러면 이 기관 저 기관 나눠줘서 뭐 어 뭐 공동 주체니까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목적보다는 좀 지엽적인 거에 집착하는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 전체가 막 어그러져도 그걸 보지를 못하는 이런 이렇게 해서 과연 잼버리 원래 대회 그 하려는 목적이 달성이 될까? 그 옛날에 왜 90년대 그 잼버리 했을 때는 되게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회 자체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목적이었다면 어느덧 그런 게 많이 실종이 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우면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알아대 몰라도 대는 2023년 이제 돌아보면서 연말 특집으로 저희가 이슈를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한 해의 아쉬움을 좀 담으면서
내년에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한마디씩 바람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내년도요? 이제 올해 아쉬웠던 점을 되새겨 보면서 바람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경제학만 20대 때부터 진짜 30년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근데 그렇게 나름 막 머리 싸매가면서 공부를 하고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정작 중요한 결정은 다른 데서 내려지고 있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정말 24년은 중요한 총선도 있고 정치가 뭔가 제 역할을 하는 그런 새해 정말 새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고. 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때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 생겨가지고, 아,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뭐 대충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 그게 되겠어. 뭐 이게 뭐 저쪽에서 반대하는데 뭐 아유 그러면 안 돼. 뭐 이러고 이제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고치면서 막 수십 년이 넘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뭔가 변화와 혁신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뭔가 이제 우리도 선진국에 가깝고 그냥 시스템이 가져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상태냐면 그렇지 않고 정말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 진짜 코앞에까지 쓰나미가 막 오고 있는 그런 중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해서 안 될 거라는 거를 빨리 자각을 하고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를 해야 그나마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점을 고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23년에도 이미 그런 자각이 있었어야 되는데 23년 넘겼으니까 24년에는 확실히 좀 그런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됐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변화는 밖에서부터 막 오고 있고요. 네. 우리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각의 해. 네. 저는 컨센서스를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컨센서스가 뭐냐라고 한다면 컨센서스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상식.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적인 진영, 특히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아예 상식 자체가 다른 세상이 와버렸죠. 상식의 바탕이 되는 무언가부터 시작해서 공통의 뭐를 구축해 나가야 이게 국가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야, 이 제정신 아닌 놈들아, 뭐 너네는 뭐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거냐, 너네는 다시 뭐 어쩌고 독재로 돌아가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옛날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생각을 해서 생각 위에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의 생각을 공통의 만들어 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 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하고, 예. 저도 겪고. 예. 저는 제 바람은 기본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거든요. 예. 각자 기본을 되돌아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정치는 정치의 기본.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시장 경제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에 대해 생각해보는 한 해.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 이제 개인도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내 위치에서 잘 하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막 소아과 기피 현상 뭐 이런 것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 의료 서비스의 기본은 어디서 시작돼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기본에 충실한 사회가 제가 볼 때는 더 성숙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기본이라는 키워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아,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근데 네.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둘이만 하는 것보다 확실히 좋네요. 아, 그 저는 마지막 멘트를 원장님이 대표로 시청자 여러분께 그 새해 인사 한번 네. 하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항상 그렇듯이 좀 격변의 한 해였는데요. 그 내년에는 좀 격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론 들면서도 또 이대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격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이제 그런데 저희 경사연도 이게 지금보다 좀 더 23년보다 조금 더 나은 콘텐츠 그리고 정말 알아야 되는 것들 또 몰라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그런 좀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될 그렇게 만들려고 저희가 이제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코너 같은 것도 좀 더 개편이 되고 조금 더 기대해 주시는 대로 좋은 이 아웃풋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뵈려고 하니까요.
뭐 1월 달은 조금 좀 심심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보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